행식품입니다. 라라라라 시원한 밤한 술만 라라라 상큼한 소다간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났어요. 수박과 소다가 수박 소다 편의점에서 만나요.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네, 이영기의 키스라디오 봄꽃 축제 특집 공개 방송 홍키라 처음 봄. 이분들요, 올 봄에 데뷔했고요. 홍키라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 딱 어울리는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리스틴 어서오세요! 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예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결경이에요.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카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 유아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카일라 씨가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고요? 맞아요. 네, 해외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유창한 영어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Hi everyone, we're Preston, and I'd just like to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day and for giving us constant love and support. Thank you!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결경 씨! 네, 네. 결경 씨는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 홍키라가 많은 또 중국 분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네. 중국말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大家好，我们是Pristine，今天第一次出演 홍키라的公开放送，希望你们多多支持，多多收听哦。 Come on, 好. 谢谢. 자, 프리스틴 덕분에 지금 무대가 꽉 찼어요. 리더 나영씨. 네. 네,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하는 공개방송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홍키라 짠! 아,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홍키라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프리스틴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하나씨. 프리스틴은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 프리스틴은요, 밝고 선명하다는 뜻의 프리스매틱과 결정힘이라는 엘라스틴을 조합해서 네, 저희 각자의 매력을 하나로 모아서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앞에서 들려주셨던 노래가 데뷔곡이죠. 위우. 네, 네. 성현 씨가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했던데. 맞아요. 위우가 무슨 뜻입니까? 네, 위우는 그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표현한 건데요. 뭔가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위우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아, 앰뷸런스의 그 사이렌 소리요? 아, 저 왜 여지껏 그걸 삐오삐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 위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 아까 무대 보니까 귀여운 안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뽀뽀 댄스라는 게 있던데. 아, 이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유아 씨, 어느 부분인지 살짝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니까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뽀뽀 댄스는 약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앙탈 부르는 걸 묘사해서 만들어낸 춤인데요. 한번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좋아해. 널 좋아해, 뽀뽀. 예, 아니 뭐 지금은 뭐 모든 멤버들이 완벽하지만 연습할 때 아, 이 친구는 좀 구멍이다 싶었던 누굽니까? 솔직하게.
저희가 안무 구멍보다는 저희가 스케줄 끝나고 맨날 연습을 하거든요. 네네. 안무 구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렇게 피해가다니. 알겠습니다. 시현씨. 네, 시현입니다. 네, 시현씨는 연습생 생활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얼마나 됐죠? 네, 제가 올해 18살이 됐는데 연습을 9년을 했어요. 이야. 인생의 절반을. 네, 인생의 절반을 9년을 하고 이렇게 프리스틴의 여러 멤버들과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그래도 참 뿌듯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현 씨에게는 진짜 올 봄은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자, 드디어 데뷔를 했으니까 시현 씨에게 2017년 봄은 어떤 느낌인지, 프리스틴이 네 글자니까, 아. 네 글자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떨렸나 봄? 아, 떨렸나 봄. 오, 좋아요. 센스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결경 씨는 올해가 네. 한국에서 맞는 몇 번째 봄이에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방학 때만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자마자 고1 때 한국 아예 왔는데, 이제 거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은 왜 이렇게 잘해요? 와, 너무 잘하네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도 좋아하지만 제가 여름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요? 여름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저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여름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뭔가 여름에 항상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에 뭔가 좀 센치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름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요,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의 명사형이죠. 봄도 있잖아요. 로아 씨. 네. 솔직하게 딱 그 멤버들을 딱 처음 봤을 때 아, 좀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 하는 멤버 있나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아유, 그럼요. 거짓 말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네, 저는 물론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귀엽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지만 다들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하가 처음 봤을 때 이제 이목구비도 워낙 뚜렷하고 키도 크고 당시에 엄청 까만 머리에 짧은 좀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입을 열자마자 네. 웃기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멤버분 한 분에게 더 물어볼게요. 네. 레나 씨. 아, 네. 정말 멤버들 첫 인상 중에 그 뭐 무서운 거 말고 이 친구를 딱 처음 봤을 때 와, 잊을 수가 없는 첫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연습실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시연이가 그때 아마 12살? 3살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어린 꼬마아이가 정말 땀 흘리면서 춤추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아, 그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개방송 제목이요, 홍키라 처음 봄이에요. 홍키라에서 맞이하는 첫 봄, 또 이렇게 야외에서 직접 홍키라를 처음 봄이라는 의미인데요. 프리스틴이 처음 나온, 처음 본 홍키라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궁금합니다. 은우씨. 네. 일단은 되게 유명한 라디오 방송이라고 들어서요. 이렇게 저희 프리스틴 데뷔한 신인인데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서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홍키라 첫 공개 방송에 첫 초대 손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리스틴의 조만간 홍키라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나영씨. 네네. 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 한 곡만 하고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네, 또 다른 위유와 상반되는 프리스틴만의 퍼포먼스 곡입니다. 블랙 위도우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이 노래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프리스틴 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틴이 부릅니다. 블랙 위도우.